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고흥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군의회가 또다시 심의를 유보했습니다. 전국적인 추세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임기 말에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는 게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. 최우식 기자입니다. 고흥군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심의를 또다시 유보했습니다.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찬반 토론보다는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강하게 지적됐습니다. 이에 따라 고흥군이 입법 예고를 거쳐 재상정하거나 의회가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재심의에 나서야 해당 안건은 처리될 수 있습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흥군 의회의 고민이 커지는 이유입니다. 하지만 임기말 인사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완강합니다.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. 오히려 무리한 추진은 불필요한 의혹만 키운다는 게 공무원 노조 측 입장입니다. 임기말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 자리가 승진 자리가 두 군데가 더 있고 그런다라면 임기말 보훈 특정 인사가 있지 않냐, 그게 의구심되는 거고. 고흥군은 그러나 입법 예고 절차는 경우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. 더구나 최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도 국 설치가 가능한 데다 인구 2만 7천여 명의 구례군도 이미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마쳤고 전국적으로 23개 자치단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라고 말합니다. 12년 군정을 이끌어온 박군수가 레임덕 없이 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종의 미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.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화합과 발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잡음을 줄이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.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.